하고 가야지. 나중에 필수로.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좀저 풀영상이 주 메인, 어떻게 보면 메인 수익 아니야? 열 랄프야? 번째로 가자. 오슈가요? 맞지. 또이또이 합니다. 그냥 조회수 잘 나온 게 메인 수익이에요. 근데 약발망은 솔직히 노딱 먹을 확률도 높고. 제가 이런 약발망이 더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편집 작업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풀영상에 보면은 썸네일도 다양하고,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위대한 아저씨도 그랬고, 근데 그렇잖아. 다양하게 올리니까 그치, 이게 위대한 풀영상 아저씨도 아니 그랬고. 이게 풀영상이냐고 왜 오시라고 나눠서 올리냐고 통으로 올리라고 욕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건 이번에 그냥 몇 시간 안 했는데 그걸 30분, 40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렸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선 기분 나쁘겠지. 원래 1시간 단위로 올렸었는데. 근데 잘했어. 그렇게 분산해가지고 올리니까 그나마 더 그걸로 수익을 먹을 수 있지 않겠니? 그렇죠. 그리고 썸네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예, 이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 이슈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사실 뭐 그알 같은 경우도 그랬고 최근에 그 개구리 소년 그것도 그랬고 코디형 토크 욕설 고소 안 됨? 갑자기 뜬금없이 고소 안 되냐고. 고소 관련해갖고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시고 막 저기 하시지? 그 결과 나온 분 아주 보여준다 그랬는데 저도요 같은 얘기하기 입 아파요. 예. 몇번 얘기하십니까? 씨발 짜증나게. 예? 아니 지들이 고소당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남이 고소하고 뭐 사사건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 내가 그걸 휴방한다고만 얘기했지 뭐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한다 그랬나?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알아서 다 보여주고 할 텐데 그거요 내가 드린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수사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토크온에서 욕먹은 걸로 이런 걸로 패드립 친 거나 뭐 그런 걸로 해서 고소 가능하다. 근데 다만 외국 기업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 같은 경우 사실상 잡기 힘들어요. 왜냐면 6개월 뒤에 막 나오고 그런대요. 수사 요청해가지고 잡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뭐 수사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케바케인데 뭐 네이트판 안에 있는 SK 커뮤니케이션즈에 있는 토크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서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수사 이제 그저그 협조를 이제 그거를 보내면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IP랑 이런 것들 다 떠가지고 나와요. 예. 거기 전부 다 이제 한국에 서버가 있고 한국에 로그가 다 남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예. 그 손바닥 아니에요. 잡으려면은 예.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예. 나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슈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11시 23분인가, 제가 그때 이제 그캠딱 켜고 시작했잖아요. 12시 26분. 1시간 조금 넘었는데, 한 20분간 더 여러분들이랑, 예. 더 순도 깊은, 예. 좀 순도 높은, 정말 그런, 예. 소통을 좀더 하고, 그러고 컨텐츠 할게요. 예. 왜 이렇게 급하세요? 예? 니가 사람 새끼냐, 그러는데. 아이, 그럼 잠깐 나갔다 오세요. 예? 다른 방송 보시다 오시든가. 아니 뭐 유튜브 영상이라도 하나 보고 오세요. 예, 저는 한 시간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왜 재미없는 거, 왜 루즈하고, 왜 이렇게 텐션 떨어지는 걸왜네 하냐라고 하는데, 전 해야겠어요. 예,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 제가 그 알림 보내드릴 테니까 알림으로 컨텐츠 시작 해가지고 그게 뜨면은 그때 들어오셔도 돼요. 오프닝은 나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죠, 여러분들. 예. 오프닝을 할 적에는 예, 맞아요. 알림이 안 오는 거는 여러분들 알림 그걸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난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거 재밌는데 와글로 아이고, 우리 딸 배신이 또 100개. 전맛 하나 줘라. 야, 넌 진짜 열심히 한다. 아직도 배달 일 하는 거야? 목표가 뭐니? 나너 항상 궁금했어. 항상 오면 이제 100개씩 쏘면서 오늘도 무사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퇴근했습니다. 근데 너 목표가 뭐야?
되게 열심히 일한다 너. 딸배 10장 되는 거. 아니 뭐 노가다 판도 아니고 무슨 딸배 10장이 뭐예요? 지사장이라든지 예? 뭐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급으로 올라가는 거지. 딸배 10장은 좀 딸배 10장이래. 존나 웃기네. 예? 아 웃겨서요. 저는 이런 그냥 이런 제가 웃음 코드가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예,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네? 아이고. 야, 너 대학교 학비 벌려고 지금 배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였어? 대학생이고 알바하는 거예요. 야, 저 존나 효자다 너. 야, 근데 그 대학교 학비를 벌기 말이지. 위해서 매일같이 그 배달 일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날은 네가 좀 집중 못 하거나 그런 날 있으면 이제 사고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을 텐데. 야, 참 너 기특하다. 나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야겠다. 진짜로. 아니 얼마나 이뻐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원래 부모가 의무적으로 자식을 길러야 되는 그 부분은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20살 때부터 일절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걸 싹싹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18살 때 경험을 했어요. 뭐가 온 거야? 미친놈이 또 장난하고 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빠의 싫다. 3주 국감 한입하고 싶네요. 보여요? 아, 씨발 새끼. 진짜 싫다. 몇 개로 보는 거야? 미친 자식.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뭐야 이거? 내 메일에다가 뭐 인증코드 존나 보내는 이거 뭐 했네. 그래가지고 메일이 순식간에 한 30-40개 왔네요. 미친 자식. 내 이런 반응 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이코 같은 새끼. 스토커 쇼.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방송 하다 보면은 그 특히나 좀 인방판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이 업계를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좀 사이코들 만나기 참 쉬운 것 같아. 예. 사이코들 만나기 참 쉬운 것 같아. 사람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사이코 새끼들.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넘어가. 오빠의 흥건한 3주 국감 한입해도 될까요? 돼요? 좋아. 재미없어. 머리 그렇게 하니까 해바라기의 목욕탕 아저씨 같네. 머리 더 길어야 돼요. 완벽한 이 슬릭백 헤어스타일을 하려면은 더 길어야 해요. 곧 삭발할 텐데? 삭발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똥기교 소리 끌게요. 진짜 미친놈들이네.
예? 글러브 갖고 온나? 홍도야 우지 마라. 인피니티 건틀렛. 아 이거 오른손이잖아. 왼손 줘야지. 아 진짜 싫다. 아이 저 아저씨. 그 엔드게임 BGM 링크 빨리 매체에서 줘봐. 저작권 어디 샀나요? 저작권? 예. 뭐 이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 부분 이거 자르면 안 되죠. 이거 얼마나 재밌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럼 BGM도 없이 그냥 하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저가 좀 긴장되는 BGM을 드릴게요. 빨리 줘. 아, 저 사람 리액션 하는 게 제일 시간 오래 걸려. 어떻게 하지? 뭐라고요? 그 연기가 되어가는 걸 농밀하게 좀 연기. 장난감 리뷰 유튜버인가요? 아니 니 아 언제 줘 BGM? 이거 좋다. 아 어, 빨리 줘봐. 이게 찾느라 좀 그랬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 틀고 하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하고 연기로 사라지는, 원래 원작에서는 타노스는 안 사라지는데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연기를 농밀하게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뭐냐고 이런 걸 왜 시켜? 아 몰라. 아 왜 시켜요 이런 걸? 아 이런 걸 왜 시켜? 이거 씨발 니네 해보라고 할 수 있어? 아 이거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현타 존나 이제 나이 36세. 아 이게 뭐야? 야 라이 케이지야. 온갖 욕을 다 하게 만들고. 예. 형 배우래 써야 돼. 문의 중이다 해도 키우. 감사합니다. 에이. 형아, 야식으로 상주 국감 살살. 아, 담배 하나 피워야겠다. 쌈배 하나 필게요, 여러분들. 웃겼어요. 웃겼으면 됐지 뭐. 웃겼으면 됐죠. 소리 껐어. 소리 껐어. 하도 방귀 끼는 거 같고 멋지다. 방금 재밌는 소리였어요. 방귀 소리가 재밌는 소리였어 방금. 3만에 뛸게요. 마이 인피니티 이즈 간틀렛. 씨발 마이 인피니티 간틀렛. 아임 타노스. 디스 이즈 핑거 스냅.
씨발. 존나 역겹네. 동해안에서 향고래 발견해서요. 아이 뭘 이런 걸로 리액션 만들어요. 근데 가끔 변희봉 이한글 탄 더빙했나. 근데 가끔가다 예전에 내가 옛날에 했던 방송들 보면 진짜 뭘 위해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 왜 저렇게 텐션 열심히 진짜 텐션이 높았을까? 예. 네.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런 비행 방송을 하더라고. 난 지금 옛날에 했던 내 방송을 보면 되게 막 현타하고 그러거든요. 예. 1분 1초도 못 보겠어. 오그라들어서. 모르겠어.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사실 방송을 좀 잔잔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예. 아니 나락 가기 전에도 저는 유튜브에서부터서도 텐션이 그렇게 막 높진 않았어요. 좀 잔잔하게 그냥 했었지. 그래서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저 나이 들면 그런가 봐요. 사연 받고 라디오 방송 해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했었어요. 그 컬투쇼 마냥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사연 받고 하는 거 방송 했었는데 1회 만에 폐지했어요. 코트 더 라디오요? 코트 더 라디오. 예. 하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무슨 이딴 컨텐츠가 있냐고 하면서. 성교육 콘텐츠요? 아니 내가 뭐 꽈추 아저씨도 아니고. 동해안 향고래 발견. 동해안에서 향고래가 발견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니 너무 방송이랑 관계없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예. 그러면은 뭐 에? 진짜요? 향고래가요? 와 진짜? 하면서 이렇게 이 형은 매일 아침 속에 귀신고래가 헤엄쳐. 내일은 여러분들 성대합창단 그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이 노래 할 거예요. 그렇게 막 높은 노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음색이 중요한 거니까 방구석 성시경 님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 성시경 아저씨가 진짜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폼이 일시적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이윽고 콘서트. 아 성시경 아저씨가 지금 금연 중이에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관리하나 보다.
운동하고 그런 게 또 저 성대에 좀 도움이 되나 보네요. 김건모 아저씨 저기 그 이혼했다더라. 파경회 때 파경.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결혼은 지옥 같기도 하고. 군인들만 모아서 봉제 합창단 하자. 네. 그쵸, 가세현 때문이죠. 김건모 아저씨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운 우리 새끼 거기 나오고 하면서 한국의 유명 무비디 국내 최초 영농해요. 배트맨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한 번만 더 저기 동해안 향골에 얘기 한 번 더 하시면은 저기 제재 한 번 드릴게요. 아무도 그 향골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전 그렇게 제가 다뤄드리길 원한다면은 오늘의 이슈에다 좀 올려주세요. 예. 그 자꾸 향골이 향골 얘기하니까 제가 텐션이 떨어집니다. 예. 왜 자꾸 방송이랑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예? 고래 전문가세요? 예. 향골의 바이럴 지리네. 관심도 없는데 자꾸 아까부터 향고래 거리세요. 예, 향을 피워볼라. 예? 그러니까 자꾸 향고래 향고래 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김건모 아저씨가 예전에 그 미운 우리 새끼 거기 나오면서 좀 이 궁상 떨고 저 배트맨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 뭐야 되게 외롭게 집에서 맨날 술만 먹고 약간 이런 모습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남자들이 봤을 때도 참 처량하다. 그러니까 김건모 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레전드급 아니에요? 조용필 뭐 이런 급으로 김건모가 그런 급 아닌가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김범수보다 더 급이 높다. 이렇게 뭐 가창력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인지도라든지 히트곡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 뭐 100만 장 판 것도 엄청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 시절 때 완전 레전드급 가수였는데 딱 하나 이제 못 이뤄낸 게 뭐냐면은 연예계 쪽에서는 진짜 가요 대상 뭐 이런 것들 상도 완전 싹쓸이하고 뭐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국내에서는 내수용으로는 요즘 뭐 이렇게 그 해외 진출하고 K-pop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라든지 이런 관심 많아지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수용으로는 진짜 최고 정점에 오른 예, 가수들도 다 존경하는 게 그 히트곡만 몇 개예요. 그렇죠? 엄청 많잖아. 근데 딱 하나 못 잃었던 게 그 미운 우리 새끼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되게 좀 외롭고 쓸쓸하고 돈 많이 벌어보고 뭐 명예, 부 이런 거 가져봤자 아무 의미 없구나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 왜냐면은 사실 김건모 아저씨의 겉모습 때문에 그런 걸 거야. 키도 좀 작고 얼굴도 완전히 흑톤이잖아. 흑톤 그러니까 술톤을 넘어선 황정민 아저씨 얼굴 보면 이제 술톤이라 그러잖아. 그 빨간색을 넘어 거의 갈색 얼굴이잖아. 그치? 까무잡잡해갖고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김건모 아저씨가 좀 이제 뭐 깜씨 뭐 이런 저 그런 별명도 있고 막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좀 외롭고 참 쓸쓸하고 뭐 많이 잃어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이런 그 모습 보여주지만 그래도 대중한테는 굉장히 좀 친근한 이미지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근데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결혼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는 연하의 피아니스트였나요? 네, 되게 이쁜 여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열몇 살 차이 나는데 결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니까 그래서 되게 좀 많이 까였던 것 같아. 겉모습이 좀 저기 해가지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모습이 그랬으니까 진짜로 김건모 씨를 따르는 여자가 또 많았을 수도 있죠. 실제 모습으로는. 예. 그랬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년 몇 개월 만에 파경했다 그래요. 기사 하나 줘볼래 랄프야? 예. 카페에 글이 있었거든요. 아 있어? 있으면 네, 내가 볼게. 아 아니, 내가 할게.
2019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2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를 했다고. 이때만 해도 엄청 행복해 보였는데 맞지? 2년 8개월 만에 파경. 천생연분. 처음 보자마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던 김건모. 아하. 그리고 장지현 씨를 위해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그 피아노 딱 치면서 노래 불러주는 게 하, 달달했었는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건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딱 그 김용호 그 개새끼 때문 아니에요? 그죠? 어 그 연애부 뭐 김용호가 한 새끼 어. 가세연. 그러니까 딱 결혼하기 직전에 분위기를 완전히 십창내놨지.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뭐 김건모 아저씨가 2019년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딱히 벌이도 없었을 거예요. 앨범을 낸 것도 아니고 방송활동 한 것도 아니어서 달마다 들어오는 건 이제 뭐 아무래도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젊은 여자랑 좀 나이 많은 남자랑 이혼을 했을 때 딱 사람들의 그 민심이 그런 것 같아. 둘이 안 맞아서 그냥 둘이 좀 겉모습 좀 외모적으로 둘이 뭐 되게 잘 어울리고 좀 남자도 외모가 준수하고 여자도 외모가 준수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은 그냥 둘이 뭐 안 맞아서 이혼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갖 또 그런 악측이나 억측이나 그런 막 추측을 막 하잖아. 2년 8개월이면은 뭐 남자한테 돈 뜯으려고 했네 어쨌네 이러면서 막 그런 대먹지도 않은 그런 루머 생산해내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번 돈이 크게 없어요. 이제 이혼을 할 때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하는 그 과정에서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번 돈을 이제 나누는 거래요 원래. 예.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김건모 그 뭐 사실 딱히 장지현 씨가 뭐 크게 가져갈 부분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작권료나 이제 계속 들어오고 그랬겠죠. 그것도 뭐 제 추측이긴 하겠지만은 딱히 어떤 활동이 없었어요. 김건모 아저씨가. 그래서 뭐 장지현 씨를 욕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김건모 아저씨를 갖다 욕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좀 안타깝다. 왜냐면은 연예계에서도 그 최고 노총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무혐의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혐의를 받고 그래도 이게 상처밖에 안 남아요. 아무래도 좀 최고의 탑클래스 그런 가수였고 아티스트로서 정말 네 우리나라 그 음악 근현대사의 어떤 그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대중가요에 뭐 대단한 그 참 가수인데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수만 이 저 김건모 아저씨만 상처밖에 안 남는 거지. 예. 그러니까 딱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가세연에서 그거 뉴스 뿌리는 바람에 결혼 딱 전에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에휴 너무 나쁜 사람들 같아 가세연이란 사람들이. 가세연도 지금 뭐 분열되지 않았어요? 김용호, 강용석, 뭐 김세희 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지현 씨도 고생했구나. 김용호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저도 솔직히 김건모 아저씨한테 좀 그런 동정표가 가네요. 이런 기사 보고 하니까. 저때 진짜 거의 광기였던 것 같아요. 가루가 되도록 까였잖아요. 근데 그만큼 가세현도 좀 지금 뭐 타격이 크지 않아요? 민심 잃고 이미지 잃고 여자 잃고 가족 지인 어떻게 보노. 그 사실 이제 또 다시 복귀하는 것도 그래.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제 복귀를 한다 쳐도 사람들의 그 시선이 되게 좀 안타깝고 딱하고 뭔가 나오면 약간 좀 불편해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죠. 에휴. 채팅창에 어차피 광대인데 크크라고 하시는데 악마세요? 제명운 제명운지 낙사. 진짜 싫다. 뭐가 맞는 말인데요? 어차피 광대인데라는 건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에? 광대 맞잖아. 아니 뭐 여러분들은 뭐 가수나 이런 그 가수 보고 딴따라라고 하고 약간 좀 그런 그 구시대적인 그런 뭐 발상으로다가 뭐 그런 분들 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광대인데 뭐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지가 한 행동 책임지는 거지. 자업자득 아님? 아니 무혐의 받아냈잖아요. 제명 운진학사님. 아니 내가 뭐 김건모 아저씨 변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네. 어차피 광대인데 크크라는 말이. 예. 광대가 왜 나쁜 말임?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가수잖아요. 김건모 아저씨는 가수인데. 어? 그럼 님은 뭐 미용사 보고 야 우리나라에서 뭐 좀 이렇게 그 뭐 미용 일 하시는 분이 뭐 헤어 디자이너 분이 좀 저 인기도 많고 어느 정도 좀 이런 어 명예도 좀 얻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 야 어차피 깍센데 에? 야 어차피 깍세잖아 에. 와 광대 자체란 말을 자기 태우나 일은 잘 보고 왔냐? 네, 잘 보고 왔어요. 아기 태우나 일은 잘 보고 왔.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예, 천벌 받아요. 아 씨발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난 내 뚫린 입으로 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말할게 이 개새끼야. 인터넷 방송이나 하는 씨발 방구석 BJ 광대 새끼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 씨발 시끄러 시끄러 개새끼야. 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할 테니까 내 뚫린 입으로 어 씨발라마 어 이게 불법이야? 나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뭐 내가 님을 바꿀 그건 아니니까요. 근데 좀 말 좀 이쁘게 해요.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 대꾸하지 말라고? 내가요? 저그 그럴까요? 제명 운지 낙사라는 님은 좀 제가 블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고 뭐 그게 뭐 큰 어떤 뭐 모욕죄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예, 제명 운진 학사님은 좀 예, 저희 방송에 들어오지 마세요. 예, 내 보내라 랄프야. 블랙 해버려. 예. 조닉 롱테이크 액션씬 1분 정도 보고 싶은데 몇 개가 적당할까요? 조닉 롱테이크 액션씬이요? 아 진짜 죄송한데 아 저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그 풍선을 아껴 놓으시고 예. 아우 저 못하겠어요. 그 저 다른 학고 BJ분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해보라고 해봐요. 잘하겠다 그분들. 에라이나도 일단 모르겠다. 동해안 무비빅 향골의 발견 눈물 훔치. 범플레님은 강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향골의 원툴이시네. 향골의 바이럴을 하시네. 아니 뭐 해양 뭐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진짜? 아까부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방송이랑 관련 없는 동해안에 향고래가 뜬 거를 왜 자꾸 얘기하냐고요. 예? 아니 향고래 아무도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아까부터 향고래 거려요? 뭐 머릿속에 향고래밖에 없어요? 동해안에 향고래가 뜰 수도 있는 거죠. 바다인데. 아니 적당히 하셔야지 진짜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네 진짜로. 아, 진짜 화가 나요.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이, 계속 향골이 떴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 발작 버튼 향골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짜증나 죽겠네. 아이, 자꾸 그 동해안에 향골이 떴다고 계속 방송에서 홍보하시니까. 아이, 그러면 저 오늘의 이슈에 올리시든가 하세요. 예. 머리가 질라탄 닮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향고래 박사 김왕자씨 고래만 망충은 다 문제네. 그러니까 고래 어쩌라는 거야 정말. 에이. 나도 못 참는데 동해안 향고래 100년만 기립박수. 아니 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향고래가 떴다는 게? 고래밥이나 처먹어. 아 향고래 몸뚱아리만 크고 뭐예요 향고래가? 예? 향고래가 뭐 우리 인간한테 뭐 어떤 그걸 줬는데요? 어떤 영향을 줬는데요? 용연향인가 그거 아니에요? 용연향? 그 화장품에 쓰이는 그 재료? 짠맛 좀. 아 바다에 짠맛을 준다고요? 고래가요? 남해안에 범고래 떴대. 알겠습니다. 예. 저 오늘의 이슈 하겠고요. 예. 멜로망스 다시 보기 보려면 구독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요. 구독은 여러분의 자유죠. 예. 멜로망스 최근에 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그건가요? 그거 풀 영상 안 올렸어요. 랄프야 풀 영상 올렸니? 아 올렸습니다. 예. 유튜브는 그냥 클릭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구독을 눌러야만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괜히 말 걸려고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죠? 맞죠? 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내가 뾰당한 사람 이응이다 향고래 발견했다고 그냥 괜히 내 채팅 한번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튜브는 무슨 영상을 봐도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 말 걸라 그랬죠? 아 블랙까지는 안 걸게요. 예. 오션 1호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짜증나네요, 여러분들. 예. 뽀또 보도. 뽀또. 아니 미안합니다. 이제 오프닝 때 자꾸 뭐 역시 알파메이. 아니 뭐 동해안에 항고래가 떴다는 걸 계속 치는 채팅도 짜증이 나고요.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면은 그냥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무슨 구독 서비스 마냥 넷플릭스 마냥 결제해야만 볼 수 있는 거냐고 막 그딴 얘기하니까 그것도 짜증나고요. 그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웃는 것도 짜증이 나고 오늘 좀 짜증이 납니다. 미안합니다. 예. 왜 아랫돌이 화난지 오래돼서 그래? 그거 아니 생략하는 거 아니고요. 아 그냥 짜증이 나요 저런 채팅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청라 안마견이 또 천 개를 오셔 드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알림도 좀 보내드리고요. 예, 첫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오늘 6시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또 방송할 테니까 제가 이제 뭐 어찌됐건 종합을 하자면 오프닝 때 내용은 그겁니다. 저도 이제 뭐 그동안 못했던 일들 다 마무리 지었고 앞으로 뭐 예, 방송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가지 또 이렇게 할 테니까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